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기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 저또 옥상 정리하고 있어요. 키핑 정리. 키핑장 이제 옮겨야 될 거. 키핑장에 옮기고 또 판매될 거 판매하고 그리고 또 다행히 분갈이할 거 분갈이하고 또 영상 찍을 거 있으면 찍고 이렇게 옥상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언박싱입니다. 초코엠 마이닭에서 데려온 아이들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전까 지나간 금요일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번에는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그 추천드리는 50종 고급종으로 해서 완전 큰 왕대품 군생 창다유 명품으로 해서 비싼 거 뭐 하나에 뭐 15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균가로 생각했을 때는 2만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게 50품종을 제가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실 분 매니아분들이나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뭐 재테크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를 내시고 이제 매니아분들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조그맣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다량으로 가져가기는 힘들죠. 택배가 안 되니까 일단 실으러 와야 되니까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거 이제 데려다가 키우시거나 내 거로 만드셔서 또 뭐 예쁘게 다져놓은 후에 또 판매를 하셔도 되시니까 그냥 두시면 아주 건강하고 사이즈도 좋고 멋진 빛감을 내는 창들이어서 그냥 오래 두고서 이제 나중에 판매를 하셔도 되시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소개가 됐었죠. 그리고 그거하고 또 이거가 소개가 됐었어요. 이거 대품 가이아 세트 이번에 지난번에 첫 번째를 했을 때 완전 대박 히트를 쳤던 가이아 세트인데요. 이번에는 더 좋아요. 사이즈도 더 좋고 빛감도 너무 예쁘게 잘 올라온 가이아를 주인공으로 해서 세트를 다시 만들어 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5종이에요 여러분. 14만원이었잖아요 14만원이었으면 하나에 요런 가이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것도 뭐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저 8만원 7-8만원 이상 가는 그런 품종이죠. 가이아가 이거는 작년만 해도 요정도 사이즈 30만원이었어요 그쵸? 아시는 분은 우리 또 매니아분들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도 몇 10만원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물드는 가이아가 이번에 또 사장님께서 올해 이제 농장에서 키워놓은 거예요. 제가 가이아를 가지고 있나요? 키핑장에 있나 찾아봤는데 없네요. 그래서 소개가 됐었죠. 소개가 됐었고 요거 오늘 이제 제가 언박싱으로 옥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가이아 먼저 보여드리자면 요거 사이즈가 커요. 이제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뽑아서 보내드리죠. 뽑아갖고 좀 말린 후에 보내드리거든요. 요게가 이제 일단 치우고요. 가이아입니다. 요게 사이즈가 너무 좋았죠. 이번에 2kg를 세상에 이거 16cm 여기서부터 재면 한 17cm 정도 이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보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었고 저 사이즈만한 것도 있었어요. 이게 평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다른 품종들이 또 더 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제 맞춰서 주시는데요. 이렇게 멋진 아이 이번에 가이아 세트 5종 해가지고 대품 애들이었어요. 대품 달들인데 세상에 이거를 14만원에 하나에 2만원대 이렇게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니퍼도 완전 대박이죠. 요 정도 사이즈면요 제니퍼 조그만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도 8만원이에요 그 판매가가. 근데 이렇게 세트로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는 거고 이거 제니퍼도 물들여주면 여기 색이 노랗게 바뀌더라고요. 노랗게 바뀌면서 주황색에 가깝게 빛감을 내주는데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이쁜 아이. 짧으면서 환엽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 가운데 것도 젤리로 화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이즈가요 대품이에요. 이것도 18cm나 나오네요. 이것도 도저히 하나 사셨을 때 이것만 사셨을 때는 이 가격에 사실 수 없는 거를 이게 세트로 만들어 주셔갖고 사실 수 있게끔 구성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는 머큐리 가격이 있는 상당히 있는 머큐리도 이렇게 가졌어요. 똥통 환엽이고요. 이렇게 땡글땡글합니다. 요거가 사이즈가 가장 작았죠. 요건 11cm 정도 나오네요. 머큐리 요것도 이 정도 사이즈고 또 이런 얼굴이라면 가입대가 이 아이도 평균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콜리가 대박이었어. 콜리도 완전 대품. 콜리도 이렇게 좋은데요. 요것도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이것도 2만원대 이제 보라색 물들면 너무 이쁘거든요. 물들어주면 저희 집에 콜리 제가 노숙시켜 놓은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진짜 이뻐요. 요걸로 20cm 가까이 되네요. 20cm. 쿨리? 쿨리, 제가 이제 쿨리 옥상에 노숙하고 있는 저쪽이 있어요. 쿨리가 너무 이뻐져서, 이게 뭐지? 이름을 보니까 쿨리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이뻐지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쿨리를 가져왔어요. 사이즈는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예전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것도 쪼꼬다육에서 소개가 됐던 건데, 지금 보세요. 보라색으로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피멍으로 들어온 거는 이제 이러다가 색깔 진하게 올라올 거예요. 밖에서 노숙시키면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주더라고. 이게 쿨리입니다. 요거 색깔 더 진하게 들어오면 너무 이쁘고요. 키핀장 이것도 갖다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노숙보다는 또 이런 아이들 키핀장에서 키워내면 노숙도 예쁘죠. 예쁘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수영도 올바르게 되고, 이거 삐뚤어져 있잖아요. 지금 안 돌려져가지고. 햇빛 방향으로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고개가. 저기서 기우뚱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대로 이대로 이제 분갈이 하지 않고, 이거는 쪼꼬에서 농장에서 분갈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키우려고 하거든요. 이대로 키우려고 하고, 요거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물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가격이 저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는 5만 원 이상 줘야지 살수 있는. 5만 원이 뭐야? 그 전에 더 비쌌죠. 지금 좀 많이 착해져서 이 정도 가격에 살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마리아가 이것도 이제 농장에서 사장님께서 키워낸 건데요. 와, 요것도 대박이죠. 이것도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빛감 소독구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오리지날로, 오리지날 스프레드 마리아 이런 거는 13cm 정도 나오네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총 5종인데요. 14만 원에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14만 원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분갈이를 해줄까 해요. 이제 그 토분에다가 옮겨 심어서 키핑장으로 옮길 생각이거든요. 토분에다 옮기면은 더또 통일감 있고 깨끗하고 아이들 얼굴이 또더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토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태리 토분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거기다가 심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요거 쪼꼬에서 이것도 판매가 됐던 거. 요거 이런 토분에 심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핀장에 갈거 가고, 겨울 준비해야 되니까 가고, 또 이제 여기 남는 건 남는 거고, 또 판매될 건 판매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정리 중이고요. 오늘 언박싱 이렇게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분갈이를 해갖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엄청 크죠? 분갈이 해놓으니까 더 커요, 사이즈가. 이 콜리가 너무 커가지고 토분에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쓰는 화분, 대품 화분에, 대형 화분에 썼는데, 와, 이거 엄청 사이즈 좋은데, 이걸 세상에나 2만 원대 여러분 계속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제니퍼는 이렇게 토분에 심었고요. 토분에, 큰 토분에. 이게 한 16cm 정도 돼요. 제니퍼가 더 크죠? 그래서 심었어요. 그냥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요. 스프레드 마리아도 여기 토분에 이렇게 심었어요.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볼 거거든요. 이름표가 이쪽으로 와야지. 앞으로 멋있죠. 그 다음에 머큐리가 가장 작았잖아요. 머큐리도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먼지도 안 떨어가지고 얼룩덜룩하네요. 이렇게 심었고, 얘가 가장 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아도 토분에 이렇게 심었고요. 와, 콜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분이 안 맞아서, 이게 이 토분인데, 이 토분이거든요. 여기 안 맞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큰 데다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쪼꼬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도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하고, 언박싱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지나간 금요일, 이틀 전인가요? 3일 전, 이틀 전? 방송이 됐던 쪼꼬의 마이다육의 중대급 사이즈 고급 가이아 포함 세트 5종인데요. 14만 원에 소개됐던 아이들 이렇게 분갈이해서 또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활기찬, 밝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